연쇄살인범 명병석. 1월 14일 천안시 풍세면의 한 신설도로 공사 현장 지하 터널에서 불에 탄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터널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소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시신의 늑골 아래쪽에 날카로운 도구에 찔린 상처가 있었으나 이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이틀 전 면접을 보러 간다고 말한 뒤 실종되었던 표 씨로 밝혀졌습니다. 표 씨가 연락했던 하나상사라는 회사는 구인 광고를 통해 접촉한 곳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령회사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용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도 대포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용의자들과 통화한 여성이 10여 명에 달했으며 이 중 한 명은 표 씨와 같은 날 면접을 보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표 씨와 같은 날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송 씨는 뒤늦게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결국 6일 뒤인 1월 20일 표 씨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논두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송 씨의 시신은 비닐하우스용 보온 덮개로 덮여 있었고 목과 얼굴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천안시 풍세면 신설도로 공사 현장은 천안에 사는 사람들조차 쉽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용의자가 천안 지리에 익숙한 인근 지역 주민이거나 대포폰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수원에 연고가 있는 두 명 이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수원의 한 대형 할인마트로 휴대폰을 배달했다고 말한 택배회사 직원은 용의자에 대해 키가 작은 30대 중반의 남자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표 씨가 지난 12일 집을 나간 후 그의 차량이 천안의 한 할인마트 주차장에서 발견되자 표 씨가 이곳에서 용의자들을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장소의 폐쇄외로 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불을 지르고 얼굴과 목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범인들은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중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으나 용의자들이 숨진 두 여성이 면접을 위해 준비한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목격자와 제보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들이 실제로 대출에 성공했는지 여부, 이 여성들을 직접 대출 신청에 이용했는지, 그리고 대출 시도 대상이 은행 같은 제도 금융권인지 아니면 사채업자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비밀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 모두 인감증명서는 지니지 않았다는 경찰 관계자의 언급과 구직에 필요한 서류의 제한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용의자들은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이 범죄 대상을 찾기 위해 사용한 미끼는 취업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성이 이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11한 지역 정보지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20대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했고 12일 표 씨와 송 씨를 5시간 간격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광고는 매체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 취업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은 10여 명에 달했지만 표 씨와 송 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나이가 많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해 면접을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던 명 씨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구직 여성을 유인하여 카드 등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 9일 오후 6시경 수원의 한 대형 할인마트 인근에서 인터넷으로 구입 예약한 대포폰을 택배로 수령한 뒤 서울 구로동으로 이동해 이 대포폰을 사용해 천안의 한 생활정보지에 하나상사 명의로 구인 광고를 문의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10일 인천 부평에서 렌터카를 빌려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11일 낮에는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 인적이 드문 풍세면 가속미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흉기, 테이프, 석유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고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2일 오전 11시경
명 씨는 천안의 한 대형 할인마트 앞에서 구직 여성 표 씨를 만나 범행 현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표 씨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목천휴게소로 이동해 두 번째 피해자인 송 씨를 태웠습니다.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명 씨는 송 씨에게 카드 대출 한도를 문의하게 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오후 7시경 차량 안에서 송 씨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는 송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테이프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이에 놀란 표 씨가 살려달라며 저항하자 명 씨는 흉기로 표 씨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액이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 아직 살아있던 표 씨의 전신에 등유를 뿌리고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표 씨의 몸에 던진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용의자 명 씨는 신용카드를 빼앗아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 강간 등 전과 사범인 명 씨는 1999년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간 복역하고 2005년에 출소한 후에도 대출 관련 동종 전과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경기 시흥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는 범행을 위해 대포폰과 렌터카를 준비했으며 특히 구로, 수원, 시흥 등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통화하고 렌터카도 부평에서 빌리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다각도로 이동해왔습니다. 또한 구인 광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정보지 측이 광고주의 유선전화번호를 기입해달라고 요청하자 천안 지역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제공했으나 이 번호가 천안시청의 한 군의 번호와 일치하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흉기와 석유를 준비해 처음부터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는 표 씨가 보는 앞에서 송 씨를 살해했고 이후 표 씨를 살해한 뒤에는 성폭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에 불을 지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여성의 사체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체액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명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명 씨는 1월 12일 인천에서 생활광고지를 통해 과외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범행에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기도 의왕에서도 5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명 씨는 2005년 12월 2일 경기도 안산의 한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어 딸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겠다며 상담원 윤 씨를 불러냈고 이를 통해 윤 씨를 길가에 세워둔 렌터카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윤 씨를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차량을 이용해 의왕시 초평동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윤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은폐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범행에 대해 법원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